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모금이 시작됐습니다. 나눔은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행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이웃을 돕는 사랑의 온정이 모이자 온도탑 온도가 금세 100도까지 치솟습니다.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는 사랑의 온도탑 개막식을 갖고 본격적인 성금 모금에 나섰습니다. 올해 사랑의 온도탑은 춘천뿐 아니라 원주에도 세워졌습니다. 1억 원 이상 기부를 약속한 아너소사이어티 회원들이 참여해 나눔의 기쁨을 전했습니다. 받는 사랑이 더 많고 또 이런 좋은 취지로 제가 기부를 하다 보니까 주위 분들도 좋게 봐주셔서 사업도 더 잘 될 수 있었고 지금의 자리에 올 수 있었어요. 올해 강원도에서의 모금 목표액은 97억 5,600여만 원. 모금 목표액의 1%가 모일 때마다 사랑의 온도탑 온도가 1도씩 올라갑니다. 2009년부터 9년 동안 매년 온도가 100도 이상일 만큼 강원도민들의 나눔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장애인들, 또 소년, 소녀 가장, 또 이주민 가족, 탈북자 가족들을 위해서 전액을 우리 강원도에 18개 시군에 골고루 나누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구세군의 자선냄비 모금 운동도 오는 30일부터 강원도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추위를 녹이는 사랑의 온정이 강원도에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